그 촌스러운 턱시도랑 망토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네. 했잖아요. 자, 여기서 궁금하다. 아유, 궁금하네. 어떻게 표현할까요? I wonder. I wonder what Mayu's real name is. 아, 마유의 진짜 이름이 뭔지 참 궁금하네. 따따따따.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I wonder. 이렇게 단순 시제를 쓰면요. 이건 꼭 누구한테 대답을 해달라는 느낌보다는 궁금하네. 혼잣말에 더 가깝죠. 네, 그쵸? 맞아요. 반면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I was wondering이나 I am wondering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답을 원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Yeah. 뭐, I'm wondering if you have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대답을 달라. Yeah.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Good point, 선생님. 네. Thank you. Yeah. 네. 자, 예문 만들어 볼까요? 나 걔가 지금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네. 잘 살고 있으려나? 그냥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Your ex-boyfriend, right? 자, 난 궁금해. I wonder 어디에서 그가 사는지 지금. where he lives now.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I wonder if he's happy. I wonder if he's married. 잠깐만. Tears인가요? 지금 눈에? No, no. 네. 자, 두 번째. I love only my husband.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두 네. 번째. 어떻게 프랭크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궁금하네. 자, 나 궁금하네. I wonder 어떻게 프랭크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how Frank speaks such good English. I wonder how Frank speaks such good English. Rumor has it that he listens to easy writing. 아니, 그 표현, 아름다운 표현 나왔네요. 네, Rumor 저번에 has it. 배웠죠. Yes. 자, 세 번째 예문 볼게요.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궁금하네. 나왜 이런 기분이지? 자, 난 궁금해. I wonder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why I feel this way. I wonder why I feel this way. 자, 오늘의 핵심 단어 8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술 묘기. Magic trick 입니다. 이 트릭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네. trick. trick. 거의 CHR 발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치읓 네.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magic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지만 이렇게 trick을 넣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묘기 하나하나를 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진부한 말이나 행동은 뭐라고 할까요? cliché.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해왔고, 많이 본 거고, 이제 새롭지 않고. 맞아요. cliché 하면, 물론 이제 뭔가 진리이기 때문에 클리셰가 되긴 하겠지만 누군가 그런 이 단어를 쓰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내용이 많죠. 뭔가 그쵸? 좀 식상할 때. 식상하다. It's cliché. 네, 맞아요. Yeah. 자, 다음은요. 한순간에는 at one point. at one point. at one point. 이건 뭐냐면은 한순간에 어떤 상태가 너무 심해서 한순간 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Yeah. 그쵸? 자, 다음은요. 실수로. accidentally. 네, accident가 사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실수로 뭐를 했다. accidentally. Right. 일부러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맞아요. 자, 다음은 부족하다. lack. 입니다. L-A-C-K. 네, 발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리나쌤이 이런 사운드를 확실하게 내고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그쵸? 맞아요. Right. 그래서 뭔가 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I lack focus. 아니면 뭐, I lack motivation.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거가 별로 없다란 얘기네요. 결국에는. 네. 그쵸? 자, 다음은 독창성. originality. 단어가 길을 때, 네. 길 때, 이제 강세에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Yes. originality. Uh-huh. originality. 진짜 우리가 흔히 왜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의 명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촌스러운, 뭔가 캐캐묵은, 어떻게 할까요? cor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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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스러워. 뭐, 예를 들어, 뭐, 뭐 픽업 라인즈 같은 거 했는데 너무 yeah. 코니한다든가 옷이든 뭐 노래든 뭐 가사가 됐든 이런 yeah, 거 그쵸 yeah, 그쵸 yeah. 특히나 농담에 대해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Like his jokes are so corny. corny 너무 후졌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자 yeah. 마지막으로 망토 cape입니다. 네.
슈퍼히어로들이 자주 입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CAPE. A lot of superheroes wear capes. Yes. Mm-hmm. 자, 이렇게 핵심 단어 8개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5살짜리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건 예시를 든 거예요, 다섯 살은요. 네, a five-year-old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a five-year-old child, a five-year-old person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네. 이제 그 단어들을 생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온 지금 five하고 year하고 old 사이에 이렇게 hyphen이 그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명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쵸?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five를 쓴 건 예시를 든 것뿐이기 때문에 바꾸시면 돼요. 숫자는 네. 네. 그 다섯 살짜리 아이가 내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e five-year-old asked me a challenging question. The five-year-old asked me a challenging question. 네. Kids are getting smarter and smarter these days. Do your kids ask you this kind they of ask me question? Challenging questions every single day? Really? Mm-hmm. Like for example. Oh my god. Oh,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뭐 이런 거? No, they'll give me choices like mom, would you do A or B? Oh my. And they're like ridiculous.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 거기서 있잖아. 다섯 살짜리 아이들 되게 많이 봤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Mm-hmm. 나는 많은 다섯 살짜리 아이들을 봤어. I saw many five-year-olds. 거기에서? There. I saw many five-year-olds there. 네. 자, 두 번째는요. 뭐뭐 도중에, 명사 도중에. In the middle of 명사. In the middle of 명사. In the middle of 명사. 이거는요, 진짜 물리적으로 중간에란 뜻도 돼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도중이란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쓰거든요. Yeah. 사실. Mm-hmm.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은 그 회의 도중에 모두 떠났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모두 떠났다. They all left. 그 회의의 도중에. In the middle of the meeting. They all left in the middle of the meeting. 네, 뭔가 뭐 arguments가 있었다든가. Mm-hmm. 그렇죠? 자, 다음 거 해볼게요. 그 쇼 도중에 불꽃놀이가 있었어. 자, 불꽃놀이가 있었어. There were fireworks. 그 쇼 도중에. In the middle of the show. There were fireworks in the middle of the show. 좋습니다. 자, 이거는 둘 다 방금 1번 예문, 2번 예문 둘 다 어떤 시기적으로 도중에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주요 표현은요. 간단히 말해. 간단히 말해. In short. 이 표현 너무 좋아요. In short. 이거는 뭐 라이팅에도 쓸 수도 있고 뭐 프레젠테이션 네. 같은 데서 이제 끝에 짧게 굵게 정리를 해줄 때 In short, we need to increase our sales. 그게 bottom line이다 이런 yeah. 얘기네요. 결국에는 제일 핵심적인 거 그리고 뭔가를 농축해서 얘기하고 yeah. 싶을 때 자, 한번 해볼게요. 짧게 말해. 그는 멋진 리더였다. 자, 짧게 말해. 간단히 말해. In short, 그는 멋진 리더였다. He was a great leader. In short, he was a great leader. 자, 두 번째는요. 간단히 말해서 우린 소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짧게 말해. In short, 우린 소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o focus on communication. In short, we need to focus on communication. 좋아요. 뭔가 회의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느낌도 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마무리 짓는 느낌도 좀 강하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그랩 유어 펜스, 펜슬스 앤드 어레이서스. 렛츠 스타트 라이팅. 네, 오늘의 어순영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마술쇼라 해야 할지 다섯 살짜리를 위한 생일 파티 이벤트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쓰고도 민망하네요. 너무하다 이거. No. 자, 저는 확신이 없어요. I'm not sure. 제가 그걸 마술쇼라고 불러야 할지. If I should call it a magic show. 아니면 생일 파티 이벤트라고. Or a birthday party event. 다섯 살짜리를 위한. For a five-year-old. I'm not sure if I should call it a magic show or a birthday party event for a five-year-old. Oh my. Oh. I'm not sure if I should call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if라고 하는 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만큼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말이죠. 슬퍼. Yeah. 너무 수준이 low하다.
Yeah. 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m not sure if I should call it a magic show or a birthday party event for a five-year-old. 네, 두 번째 문장. 그의 마술 묘기들은 진부했고 숨겨놓은 동전을 실수로 떨어뜨리기도 했죠. 자, 그의 마술 묘기들은 진부한 것들이었어요. His magic tricks were clichés. 그리고 한순간에는 And at one point, 그는 실수로 숨겨진 동전을 떨어뜨렸죠. He accidentally dropped a hidden coin. Oh no. His magic tricks were clichés, and at one point, he accidentally dropped a hidden coin. 네. 그래서 여기서 cliché가 나왔는데 복수로 나왔죠. 그리고 발음할 때 클리셰가 아니죠? 네, clichés. 영어로 발음하면 네, AYS처럼 끝내셔야 돼요. 이렇게 늘려서 하는 발음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clichés. 네네. This is a word that's probably borrowed from French. You know, you are right, Serena. cliché is from français. 지금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네. French person이 와가지고 Thank you, Sebon. And she confirmed. Yes, she confirmed. Right?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accent가 있어요, 이 위에. 아, 네. 그러네요. 표기가. 가끔 가다가 영어 단어들이 이런 게 있어요. 레즈메. 맞아요. 네. 그게 보이면 그렇게 좀 게스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프렌치에서 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Yes. Right. 자, 세 번째 한번 문장 보겠습니다. 심지어 쇼 도중에 자리를 뜨는 관객도 몇 봤어요. 전 심지어 약간의 사람들을 봤어요. I even saw some people 떠나고 있는 leaving 그 쇼의 도중에 in the middle of the show. I even saw some people leaving in the middle of the show. 네. 이런 even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써보세요. 심지어 뭐뭐도 했다. 뭐뭐도 했다. 이런 약간 양념을 뿌려주는 듯한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네네. 뭐를 설득할 때도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You know, it's this and this and this. And even when he did this, 아. you know. 뭔가 마지막에 드라마틱한 느낌을 더 주네요. 맞아요. 오케이.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even saw some people leaving in the middle of the show. Alright. 네 번째 문장 볼게요. 간단히 말해 독창성과 흥분 둘 다 부족한 쇼였어요. 자, 짧게 말하면 In short, 그 쇼는 부족했어요. The show lacked 독창성과 흥분 둘 다 both originality and excitement. In short, the show lacked both originality and excitement. 네. 네, 짧게 말하면 이거 in short 앞부분에 쓰시면 콤마랑 함께 쓰시면 좋아요. 네. In conclusion. 이거랑도 좀 비슷하겠네요.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뭔가 in short의 어감은 concluding sentence이기도 하지만 짧게 말해야 되겠죠? In short 하다가 갑자기 설명이 길어지면 열 문장 돼버려.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아, 됩니다.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 촌스러운 턱시도랑 망토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거 해볼게요. 전 궁금해요. I wonder 어디서 그가 그 촌스러운 턱시도와 망토를 가져왔는지. Where he got the corny tuxedo and cape from. I wonder where he got the corny tuxedo and cape from. He got it from mayutuxedos.com. 내가 빌려줬더니만 이러면서. 네, 여기서 I wonder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궁금해서요.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네, 자기가 그냥 본인이 혼잣말이 라는 거죠. Yeah. 네. 만약에 진짜 대답을 해달라 그러면, Oh, I was wondering where I could get those corny clothes.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Yeah. Yeah. The writer is not interested, right?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혼잣말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티가 나네요. 너무 corny해서 진짜 궁금하다. 아, 슬퍼요. I wonder where he got the corny tuxedo and a cape from.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review. I'm not sure if I should call it a magic show or a birthday party event for a five-year-old. His magic tricks were clichés, and at one point, he accidentally dropped a hidden coin. I even saw some people leaving in the middle of the show. In short, the show lacked both originality and excitement. I wonder where he got the corny tuxedo and cape from. And here's today's review. 마술 묘기. Magic trick. 한순간에는. At one point. 부족하다. Lack.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궁금하네. I wonder.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5살짜리 아이.
A 5-year-old. That's all.